여러분,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여기 잠깐 계곡으로 왔는데요. 개구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한 마리 추워서 나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발가락이랑 이 손이 잘렸습니다. 여기 팔이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개구리를 잡다가 지금 돌에 찐 것 같은데 다쳐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. 야, 이거 정말 불쌍한데요. 이거 그래서 우연하게 이 개구리가 이게 추워 죽겠는데 나와 있더라고요. 이게. 아, 요건 제가 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요거를 돌로 갖다가 덮어주던지 아니면 이거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개구리가 이렇게 지금 팔이 잘린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이거 마음이 엄청 아프네요. 이 개구리가 죽지 않도록 이 물에다가 지금 돌 밑에다가 좀 해줘야겠어요. 이게 지금 근데 겨울이라 이게 얕은 물에 하면 얼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이 개구리를 담아야 될 보금자리를 어디다가 해줘야 될지 일단 요 깊은 요 돌틈에다가 이렇게 한번 개구리를 이렇게. 근데 발이 없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. 저도 옛날에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서 먹긴 했었는데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아, 이렇게 잡아서 먹는 게 상당히 좀 그래요. 일단 그래서 개구리는 양식에서 사서 먹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. 근데 이걸 돌로 갖다가 어떻게 잘 지금 덮어주겠습니다. 이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와, 설마 이런 거를 이렇게 주워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를 촬영을 하러 왔는데 우연치 않게 여기 보여서 영상 한번 담아 봅니다, 여러분.